보여요 지금 거리 이거? 쪽에. 어디 어디? 아, 그러고 보니 녀석의 다리 쪽으로 보이는 붉은 흔적들. 생후 8개월 가량의 암컷에게 찾아온다는 첫 신체 변화가 복시에게도 찾아온 것이다. 신체적으로도 이제 어떤 생리라든지 어떤 그런 증상이 왔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고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에서 집을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.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면 네. 출산을 분명히 하게 될 거고요, 본능적으로. 네, 네, 네.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더 숨을 쉴 겁니다, 아마.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인 복실이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. 그러면은 증상 진짜 스님이 오실 수밖에 없네. 네? 누구요? 갑자기 웬 스님이요? 양산에 그 스님 그 절에 두 마리가 같이 컸는데 내가 이놈만 데리고 왔고. 아, 사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복실이는 스님의 품에서 자랐다. 단짝처럼 또 엄마처럼 한 지붕 아래 정을 나누던 백구도 있었다는데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? 예, 스님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복실이가 지금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지가 지금 한 15일 보름이 넘었거든요. 아이고, 아 죽어가지고 아 다시. 그래갖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. 아이고, 그러면 제가 되겠나. 그렇게 몇 시간 후 복실이의 사정을 들은 스님이 한달음에 달려왔다. 고생 많았지? 네. 아, 자, 바로 이분이 복실이를 돌봐주던 스님. 그리고 함께 온 요 녀석이 바로 복실이가 엄마처럼 따랐다는 게 보리다. 아이고 보리야. 복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똑같이 생겼네. 엄청 친하게 지냈죠. 야가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웠으니까. 아, 복실이를? 네, 집에 같이 이었다가 키우고 이랬거든. 복실아, 어디 있노? 복실아! 복실아! 우선 보고 싶은 그 이름 복실이를 애타게 불러보는데. 알 텐데, 목소리. 단짝처럼 지내던 보리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복실이를 찾던 그때! 아이고, 잠깐, 빨리 와, 보리 왔다, 빨리 왔나! 이 새끼야, 니 때문에 이 새끼 또 눈물 날래. 저 멀리 좁은 산길 사이로 복실이가 나타났다. 그 모습에 마음이 애잔해지는 스님. 아, 마음이. 내가 짠한데 스님은 더 아시지. 아이씨, 새끼 진짜. 빨리 왔나? 스님 오셨다. 빨리 와. 하지만 그새 스님과 보리마저도 모두 잊어버린 건지 안타까운 마음에 스님이 조심스럽게 먼저 다가가 보려는데. 없어졌다. 그 순간. 복실아! 논두렁을 가로질러 복실이가 해맑게 스님을 향해 다가온다. 뭔가 알아본 것 같은데? 아이고, 반가운 기색이 역력한 얼굴.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려는 모양인데. 언나. 알아보는 것 같죠? 그런 복실이 앞에 먼저 용기를 낸 건 바로 보리다. 한 발 한 발. 그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 순간. 아이고,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전하는 둘. 정말 복실인 고향이 그리웠던 걸까?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허락치 않던 녀석이 스님의 품에 안겨 웃고 있다. 아이, 짐승이가 정줄 거 못 된대. 주인한테 절에 가가 안기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렇네요.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애틋한 상봉의 시간. 하지만 아유, 아직도 아저씨를 향한 복실이의 마음은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아저씨 이 순간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. 그토록 애정을 주었는데 왜 아저씨의 마음은 받아주질 않는 건지 서운하고 속도 상하지만 이젠 녀석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아저씨. 늘 품에 안고 싶었던 녀석을 다시 끌어안고 사랑을 전해본다. 아빠 니 좋아하는데 인마 니 왜 그래. 아빠하고 살아야지. 니 인마
아빠가 외로워서 니 데리고 왔는데 니가 자꾸 도망가면 아빠 슬프잖아 임마.